김선빈이 돌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수베로 하나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격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. 11일 경기가 끝난 후 기아 주장 김선빈이 하나 쪽으로 다가와 항의하자 수베로가 격하게 소리쳤었는데요. 이때 정우람이 김선빈과 대화를 나눈 후 상황이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 쪽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. 김선빈은 기자를 통해 지난 선수협총회 때 나왔던 베이스 부근에서 불필요한 행위로 투수를 자극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나왔는지 묻기 위해서였지 항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. 10회 초 당시 3루에 있던 문현빈의 플레이에 대해 문의한 것이었습니다. 선수협회 이사이자 하나의 주장인 정우람은 문현빈의 리드 동작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일 뿐 양측 모두 자리하기에서 일단락되었다고 했지만 수베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격한 반응을 했습니다. 언어를 몰라도 제스처나 바디랭귀지를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점을 알겠더라. 왜 그랬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. 테이크 스틸은 한국 야구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